이번 주도 기다리셨죠? 인공지능 멀티비타민 주간 인공지능 트렌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드플랜의 은기입니다. 매주 소개해드리는 7개의 연구는 약 2000개의 논문에서 엄선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록이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면 인공지능 트렌드가 20주차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답으로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다루었던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GPT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은 위에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탑7부터 시작합니다. 탑7, Long RAG. 최근에는 언어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RAG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언어 모델이 질문에 답할 때 주어진 정보를 찾아서 답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걸 검색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기존 RAG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다 보니 정작 중요한 맥락은 놓치고 AI가 헤매는 경우가 많았죠. 한 문장씩 쪼개진 책에서 정보를 찾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존 RAG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Long RAG입니다. 무엇이 길다는 걸까요? 긴 문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들을 몽땅 묶어서 4,000개의 토큰 단위로 처리하는데요. 위키피디아 문서 하나를 통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크 사이즈가 크다 보니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관련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검색 성능을 보면 Long RAG는 Natural Question이라는 데이터셋에서 검색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비율이 52%에서 71%로 늘었습니다. Question Answering 성능을 확인해보면 RAG 튜닝이 된 모델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Long RAG는 GitHub에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크 사이즈가 커진 만큼 긴 문맥을 처리할 AI 모델이 필요하죠. 그리고 청크 사이즈가 크면 검색해야 하는 문서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들을 고려했을 때도 Long RAG가 좋은 선택지일지는 작업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테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탑6, 딥식 코더 V2. 오늘은 코딩계의 핫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코드 관련 LLM을 찾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딥식 코더에서 V2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GPT-4 터보와 같은 비싼 친구들이랑 비빌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이거든요. 코드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도 잘 풀 수 있는데요. 벤치마크 성능을 보면 클로즈 소스 모델인 GPT-4나 제미나이 1.5 프로 클로드 3와도 견줄만 합니다. 딥식 코더 V2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16빌리언이랑 236빌리언 버전이 있는데 MOE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액티브 파라미터는 훨씬 적습니다. 특히 V2에서는 컨텍스트 길이가 기존 16K에서 128K로 8배 늘었습니다. 보통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나면 중간에 정보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모델은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한 크기의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통으로 입력할 수 있겠네요. 딥식 코더 V2는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라이센스도 자유로운 편이죠. 집에 GPU가 빵빵하다면 로컬로 한번 돌려보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탑5, EV 텍스처. EV 텍스처는 저화질 비디오를 고화질로 바꾸는 기술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비디오의 세세한 질감을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과기대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혹시 이벤트 카메라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벤트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밝기 변화만을 빠르게 포착하는 특수 카메라인데요. 마치 우리 눈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처럼 작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EV 텍스처는 이 이벤트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해 텍스처를 더 좋은 퀄리티로 복원할 수 있죠. 기존 기법들과 비교해보면 에러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열이 EV 텍스처의 에러 값인데요. 물론 기존에도 이벤트를 이용해 슈퍼 레졸루션을 진행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연구들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이 보이죠. 좀 더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 정답 데이터와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게 EV 텍스처네요. EV 텍스처는 모델과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면 우리가 보는 영화나 유튜브 영상의 화질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겠죠. 탑4, 오픈 VLA.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언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로봇이 취할 액션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아키텍처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시죠. 비전을 담당하는 부분부터 보면 디노와 시그립을 결합한 퓨즈드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코더가 담당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데요. 디노는 디테일하게 객체들이 어디 있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같은 로우 레벨 특징들을 추출합니다. 반대로 시그립은 객체들을 어떻게 다뤄와야 하는지와 같은 하이레벨 시멘틱 특징을 추출하죠. 예를 들어 컵을 어떻게 쥐어야 할지, 책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와 같은 정보들이죠. 다음은 이 로봇이 해야 할 일을 텍스트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서 추출한 이미지 정보와 합쳐서 로봇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생성해줍니다. 성능을 비교해보죠.
한 달 전쯤에 리뷰했던 옥토 모델을 포함해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RT2X 모델과 비교해도 오픈 VLA가 높은 작업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RT2X 모델은 55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오픈 VLA는 단 7빌리언의 파라미터만 갖고 있으니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오픈 VLA와 RT2X 모델을 다양한 테스트에서 비교했는데요. 둘 다 잘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들이 있습니다. 오픈 VLA의 경우 인터넷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픈 VLA 모델은 멀티태스크 환경과 파인튜닝이 필요한 작업에서 퍼포먼스를 제대로 발휘하죠. 이 모델은 오픈소스입니다. 다양한 작업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서 연구와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탑 3. Depth Anything V2. 혹시 영화에서 로봇이나 AI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카메라로 3D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이 논문에서 연구한 뎁스 애니띵 V2의 특이한 점은 합성 이미지의 도움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합성 이미지로 사이즈가 크고 성능이 좋은 교사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없는 실제 이미지에 교사 모델을 이용해 뎁스 맵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모델이 사용할 정답 데이터를 만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사 모델이 만든 실제 이미지 데이터 학생 모델을 훈련시키면 완성입니다. 이전 버전인 V1과 디테일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더 뚜렷한 뎁스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그림 같은 이미지에서도 뎁스맵이 잘 추출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동차 뒤에 붙어있는 화면은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하게 뎁스맵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이용해 비교해보면 이전 버전과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나오네요. 합성 데이터를 직접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서 사용한 게 좋은 전략이었네요. 뎁스 애니띵은 GitHub에 총 4개의 다른 크기로 모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자이언트 모델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곧 공개된다고 하네요. 탑 2. 스타일 피처 에디터. 정말 오랜만에 겐 기반의 이미지 편집 논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겐은 디퓨전과 같은 생성형 모델인데요. 이 논문에서 연구한 스타일 피처 에디터는 스타일겐이라는 유명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겐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유저가 제공한 이미지를 편집하려면 인버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레이턴트로 변환한 뒤에 편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편집을 잘 하기 위해 저 차원에서 레이턴트를 수정하면 나중에 이미지 퀄리티가 별로고 이미지 퀄리티를 챙기기 위해서 고 차원에서 레이턴트를 수정하면 편집이 덜 되는 트레이드오프 상황이었죠. 스타일 피처 에디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차원 공간인 W 레이턴트와 고차원 공간인 F 레이턴트 모두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생성된 이미지 퀄리티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하는 대로 이미지 편집이 잘 됩니다. 결과물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는데요. 1열이 입력 이미지고 3열부터 편집된 이미지들입니다. 나이나 웃음기, 안경, 머리카락 등 다양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기존의 스타일겐 기반 방법론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열이 스타일 피처 에디터인데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이 모델의 코드와 가중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사 기반의 디테일한 이미지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 추천합니다. 탑 1. Mesh Anything. 3D 모델링 분야에서 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Mesh Anything이라는 새로운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AI를 이용해서 아티스트가 만든 것 같은 고품질 3D 메쉬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3D 모델링은 게임이나 영화, VR 같은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까지 AI를 이용한 3D 모델링은 아티스트들의 모델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면이 너무 많고 구조가 지저분해서 작업하기도 힘들고 용량도 크고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죠. Mesh Anything이 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3D 모델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성하는 방식을 택했죠. 입력으로는 다양한 3D 입력을 받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나 너프,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미지 등을 받아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을 하죠. 그리고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로 변환을 하고 트랜스포머에서 메쉬 정보가 담긴 레이턴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 실제 메쉬로 변환을 시키죠. 결과는 정말 놀라운데요. Mesh Anything이 만든 모델들은 기존 방식으로 만든 것들보다 페이스의 개수가 수백 배나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퀄리티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장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렌더링도 빠르고 아티스트들이 후작업하기도 훨씬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개발이나 영화 특수효과, VR 콘텐츠 제작 같은 분야에서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들도 지루한 작업은 줄이고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 연구
연구들이 일상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 같지 않나요? 이번 주 인공지능 트렌드는 어땠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간 인공지능 트렌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닉네임이 노출됩니다. 저희와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희망찬 세상을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엔드플랜의 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